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기업, 바로 세메스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세메스 방문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세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자, 이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인가를 조금 알고 계셔야겠죠. 거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 최고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비 메이커 세메스, 이제는 글로벌 탑 클래스로 도약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메가트렌드 교육 때, 6기 교육 때 말씀드렸던 내용의 일부 내용 발췌해서 보여드리면, 자,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유럽에 대한 기업들이 기술력 또는 대형화에 대해서 과점 구도를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국내에 많은 장비 업체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바운더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니에요. 그러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또는 램 리서치, 그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ASML까지 이네 가지 기업이 총 글로벌 반도체 장비 안에서 약 65%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제외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노광과 계측 장비 외에 대부분의 전공정 장비를 현재 납품하는 최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내 기업 중에 세계 3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메스, 오닉 IPS, 테스, PSK예요. 자, PSK의 점유율은 약0.7% 정도로 상당히 낮고, 그만큼 이제 반도체 장비 산업이라는 것이 높은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 과점을 형성하는 이네 가지 업체가 6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5%에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내 기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메스입니다. 세메스에 대한 점유율은 약 5% 내외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은 현재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반도체 공정의 3대 요소는 노광, 식각, 증착, 다른 말 방막 기업들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왜 상장이 안돼 있고 이 기업에 대한 주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주주는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주식을 현재 세메스에 대한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분은 약 91.5%를 바로 세메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다음 그림도 같이 보시면, 자, 이 기업에 대한 주요 매출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자, 반도체 장비 분야에 대해서 약 78%에 대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해 가지고 9.1%, 제품 개조 및 개선, 부품에 대한 부분이 약 12.3%로 대부분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것이 약 7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어떤 분야에 대한 장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친숙한 단어들이 몇 가지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생산 실적 및 가동률을 확인해 보시면, 자, 포토 및 클린. 자, 포토 공정이죠. 그리고 세정 공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포토 공정과 그리고 식각 공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생산 실적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 테스터 또는 물류 자동화, 이것이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가는 자리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앞에 전공정에서 해당하는 포토와 식각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많은 장비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동률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가동률이 약 85%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이재용 부회장이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뭔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해당하는 것이 포토와 또는 시각 공정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국산화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숨겨진 의미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는 노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국내에 대한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 10%에 지나지 않는다.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은 0%입니다. 전무합니다.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토 공정이고요. 자, 대신에 시각, 우리가 에칭 공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85%에 대한 국내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고,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만큼 국내 기술 수준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다? 바로 세메스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정부 회장이 방문했다는 것이 반도체 소재 또는 장비주에 대한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각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의미로는 국산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더 키워드가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노광과 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에 대한 소재와 장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련주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반등 탄력을 강하게, 상승 탄력을 강하게 얻어나갈 수 있겠죠. 자, 노광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감광의 포토레지스트와 그리고 포토마스크와 또는 블랭크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노광에 들어가는 소재 분야가 되겠고요. 자, 시각 공정에서 들어가는 것이 벌크 가스와 반도체 에칭 가스, 고순도 불화수소를 의미하는 부분 또는 시각액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불화수소와 시각액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재 관련주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들도 요 내용은 앞서서 봤던 내용과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메가트렌 6기 교육을 할 때 발췌를 했던 일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고기의 출처를 미리 밝혀드리겠고요. 자, 노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터라는 장비, 그리고 노광 장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식각이라는 부분에서는 에처와 스트리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이정부 회장이 SMS를 방문했던 의미를 확실히 해석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메스를 방문했던 이유와 그에 따른 장비, 소재 관련주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셨습니다.